날 기념 필리핀 현지 물동 지원! 오픈한 지는 지난 3월 2021년 물의 날을 맞이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워터킷을 사용하는 소외 이웃들에게 물통을 선물하는 모금함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로 모금함이 100% 달성될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필리핀 본부에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물통 300개가 도착하였습니다. 필리핀 지역의 소외 이웃들 중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워터킷을 전달받고서도 이를 연결할 물통을 구매할 여유가 없어 버려진 통이나 세제, 기름, 건축 자재 등을 보관하던 통에 워터킷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레나 다른 이물질 등으로 인해 워터킷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필터의 성능도 저하되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워터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해피빈 펀딩을 통해 300개의 물통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픈엔즈와 함께 나눔의 손을 활짝 펼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끄는 향합의 나눔. 향을 맡으며 나에게는 치유의 시간을, 오픈엔즈에게는 응원과 나눔을 정하는 향합이 선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서 시작한 예술의 선행을 이어가는 플리옥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공예 작품을 자선경매로 송부였는데요. 오픈엔즈의 향합과 다기 세트가 경합을 통하여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이어서 반가운 소식 하나 더! 매거진 행복이 가득한 집에 소개된 향합이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전시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향합을 통하여 일상의 회복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향을 맡으며 어우러지는 장소에서 감정적이고 차분함으로 채우는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는 향합은 나에게는 치유를 선물하고 오픈엔즈에게는 나눔이 됩니다. 필리핀 시티 오 쿼리 워터킷 신규 보급. 식수 오염 지역의 소외 이웃을 지원하는 워터킷이 필리핀 시티 오 쿼리 마을에 신규 보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워터킷이 신규 보급된 시티 오 쿼리 마을은 이름대로 채석장에 위치한 마을로 항상 채석장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뒤덮여 있는 곳입니다. 마을 근처에 수원지가 없어 도심에서 들어오는 수도관에 의지해 살아가지만 수도관 곳곳이 파손되어 이물질이 많이 섞여있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마을 공동 우물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보급된 워터킷 100세트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식수 구입을 위해 지출되던 금액을 아끼게 되어 생활비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엔즈의 새로운 협력 마을 시티 오 쿼리 주민들이 워터킷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해요.